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7인의 탈출에서 매튜리 역할을 맡은 배우 엄기준입니다. 매튜리는 7인의 탈출에서 엄청난 사업가, 성공한 남자, 완벽한 남자?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. 아, 우선 제가 그동안 계속 악역만 맡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악역은 아닙니다. 네, 그래서 정말 도전해보고 싶었고요. 그리고 우리 김순옥 작가님과 주동민 감독님의 작품이기에 더욱더 하고 싶었죠. 네, 여러분들은 다 같이 이 7인의 탈출에 매튜리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. 저는 7인의 탈출에 그 7인이 아닙니다.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. 다른 인물입니다. 근데 전 탈출하지 않습니다. 어쨌든 이게 또 약간 펜트하우스의 같은 감독님과 같은 작가님이기에 약간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주단태스럽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얼만큼 안 닮았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건 방송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오직 저한테서만 캐릭터를 뽑아내는 스타일이기에 네,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오히려 카메라가 돌지 않을 때도 그 긴장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. 네, 그 긴장을 놓으면 그렇죠. 아직 그 촬영이 남았는데 긴장을 놓으면 안 되겠죠? 저 7인의 탈출은 7명도 있고 그 7명 외에 저 또 이제 우리 윤태영 형님 그다음에 이코라는 캐릭터도 있고 그래서 단원이 10명이어서 구라 씬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찍었습니다.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들 너무나 다 뛰어난 연기 그리고 너무나 또 뛰어난 집중력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배려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7인의 탈출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런데 저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랬고 정말 회마다의 그 반전이 정말 이 어디가 어떻게 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연기를 하고 있는 저도 신기할 정도로 대변이 너무나 재밌습니다.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요. 다 죽여버릴 거야. 이제 다 모인 건가? 내일부터 진짜 전쟁을 치러야 할 거야. 진실을 밝힐 준비 됐어?